이제 오케이 유진산 선생님 이제 희곡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에디팅 더 내러티브 이제 이야기를 편집하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희곡을 집필하면서 다양한 자료들을 많이 읽고 이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육선 국회의원을 하시고 국회의장을 역임했던 그 김성환 전 국회의장이 증언한 기록문이 있어서 재미가 있어요. 예. 원래 뭐 역사적 이야기들은 재미가 많습니다. 또 비하인드가 많아서 더 재미가 있고 그래서 저는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김성환 전 국회의장께서 증언한 기록을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1970년대 시민당 전당대회부터 1974년까지 이야기를 좀 증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1970년 당시 이제 국민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당대회에서 시민당이 총재로 선택한 인물은 유진산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케이 유진산 선생이 이제 총재를 맡은 후에 그 김수환 전 국회의장이 의원 시절이죠. 그때 김수환 의원에게 유진산 총재께서 이제 부탁을 한 모양입니다. 그 부탁한 거는 뭐냐면 김 의원 우리 신민당 대변인을 좀 맡아주게 그렇게 부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김수환 당시 의원은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하면 사양을 한 거죠. 사양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선생님 솔직히 말해 제가 아무리 철면피라고 해도 어떻게 진산 대변인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김수환 의원이 말을 하니까 이제 유진산 총재가 이제 화를 내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지금 뭐라고 했나 하니까 이제 김수환 의원이 선생님 제가 말입니다 신한당 대변인 시절을 비롯해서 그동안 선생님께 수없이 이 사쿠라라며 입에 담기 힘든 말들로 매도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선생님의 대변인으로 변신해서 변신하면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대변인을 사용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쿠라가 나오는데, 이 사쿠라는 그 언론중재법 통과 때 그 나온 그 말이 되는데, 이제 당시 뭐 이제 그 윤보선 그쪽 저 민정당 당수하고 정혜원 입에서 이제 나온 말이 이제 진산은 사쿠라다 잡아야 된다 제명시켜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사쿠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 이 사쿠라는 그 저 언제 1909년도인가 그때 그 안중근 의사에게 암살당한 이토 히로부미 아시죠? 그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에서 선거할 때 그 선거 유세장에 나타나서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마한 후보가 연설을 하면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월쏘월쏘 하면서 이제 박수를 치고 그 현장에서 이제 지지를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는 월쏘월쏘하면서 그렇게 지지해주고. 결과적으로 투표할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을 찍었다. 이제 겉과속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사쿠라에 대한 본 뜻을 이제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제 뭐,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 뭐, 그러면서 돈을 받았다. 이제 그동안 그렇게 사쿠라라고 유진산 총재를 그렇게 매도를 했는데 본인도 여기에다가 매도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실이 아닌데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김수환이가 이제 김수환 전 의장 이렇게 이제 사형을 하니까 이제 유진한 총재가 그 자리에서 화가 나가지고 조니 워커 양주죠. 약수 조니 워커 한 명을 따가지고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이제 다 마셨답니다. 다 마시고 나서 이제 그 윤선 총재가 김수환 의원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김 의원. 김수환 의원이 해위는 이제 윤보선입니다. 신한 당 시절에 그 해위 윤보선에게 한 것의 10분의 1만 나한테 해줘라. 그것은 곧 뭐냐. 나를 위해서, 나 유진산을 위해서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신민당을 위해서 해달라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김 의원이 이 말을 듣고 이제 그 자신의 증언 녹음에 이제 기록을 한 건데 이와 같이 유진산 선생에게는 그 개인의 체면을 넘어서 당과 국가를 생각하는 면모가 있었다. 선이 참 굵었다. 선이 굵어서 큰 그림을 그리는 분이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1961년 5.16 쿠데타가 이제 발생했을 때도 진산 선생은 일본에 체류하고 있었지만 국내로 들어오면 당연히 체포가 될 상황이었지만 진산 선생은 자기 발로 귀국해서 당당하게 감옥에 갔다는 거죠. 예, 맞아요. 당시 이제 뭐 아시아 반공대가 이제 일본에서 있었는데 당시 이제 일본에서 그 아시아 반공대회에 참가하면서 당시 그 일본 총리가 그 이케 하야토였는데 그 이케 하야토와 또 유진산 총재가 대담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대담도 하고 한국의 그 반공 사상, 반공주의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했고 다양한 많은 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서로가 그렇게 오랜 시간 뭐 한 시간 이상 그 대담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게 그 유진산 선생 회고록에 해뜨는 지평선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에 있을 때 5.16 쿠데타 소식을 들었죠. 이케 하야토하고 이제 대담 끝나고 숙소 와서 그 로비에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고 있었는데 당시 뭐 모현수 의원 또 뭐 저기 누가 정일영 씨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호텔의 여직원이 이제 전화가 왔다고 해서 전화를 받아보니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 오히려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이제 그때 들은 거죠. 그리고 이제 고민을 했죠. 뭐 들어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상황에 대한 판단 파악이죠. 이제 당시 뭐 유진산 선생이 호텔에서나 귀국하기에서나 공항에서나 뭐 이렇게 기자들 막 수십 명이 달아붙어서 그 엄청난 질문을 또 쏟아부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면서 기자들 응대도 했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 의원 부인하고 이제 같이 그 들어왔어요. 국내로 들어와서 이제 상도동 집으로 갔다가 상도동에서 이제 헌병 포위대에 의해서 이제 감시받으면서 이제 그 나는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 그 윤보선을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그 헌병의 지프차를 타고 이제 그 대통령 신무실로 가서 윤보선을 만나죠. 그런데 거기서 뭐 이제 메구르도에 관한 뭐 얘기와 또 미국 대사에 관한 이야기, 뭐 그때 이제 메구르도가 뭐 한국군을 동원해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때 것들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상도동 집으로 돌아왔다가 바로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마포형무소로 이제 감옥에 같이 좀 마포형무소로 이제 끌려가죠. 이제 거기서 마포형무소에서 이제 뭐 한 55일 정도 이제 투옥을 됐는데 그 형무소에 있는 동안에 뭐 거의 또 죽다 살아나기도 했어요.
이제 명절 날이면은 이제 명절 뭐 국가 뭐죠 국경일 때 이제 당시 국경일 때 구치소에서 뭐 이제 돼지고기를 주고 떡을 주는 모양이에요. 국경일 날 아마 6월 6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이제 돼지고기를 이제 동료가 먹으라고 해서 먹기 싫은데 먹고 싶지 않다 했는데 안 먹으면 자기도 안 먹겠다 그래. 억지로 이제 고기를 먹었는데 그 고기를 드시고 거의 사경을 해봤어요. 숙제 살다시피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뭐 집사 타고 뭐 주변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응급처치 받고 뭐.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뭐 며칠 있다가 이제 55일 뭐 60일 가까이 돼가지고 풀려나서 상경으로 돌아오신 거죠. 그럼 이제 여기 그 김수현 전 국회의장이 이제 말한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진 선생은 자기 발로 귀국해서 당당하게 이제 감옥에 갔다는 거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홍익표 이제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그 홍익표 씨는 그런 옛날 오래된 이제 나이 든 정치인들하고 이제 어울리면서 그래도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가 젊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 라고 할 만큼 그 열린 면도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젊은이들 얘기도 들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열린 사고 방식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진산 선생은 살림살이가 부쩍 검소했답니다. 그러니까 진산 선생 자체가 대단히 검소한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김수환 전 국회의장이 그 상도동 자택에 방문했을 때 가보니까 그 화장실도 옛날 화장실로 그대로 쓸 정도로 그렇게 검소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순산 총재는 이제 총재로서 내지는 뭐 또 당수로서 또 당의 원내총무, 사무총장, 총무부장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정치 자금을 많이 만졌겠죠. 그러나 그 정치 자금을 많이 만졌고 그러면서 이제 또 풍류도 즐겼대요. 풍류도 이제 즐겼지만 진상 선생은 자신에게 들어온 정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전혀 없었답니다. 이게 김수원 전 국회의장의 증언록이에요. 진상 선생은 정치 자금을 만졌고 풍류를 즐겼지만 자신에게 들어온 정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라고 이제 김수환 전 국회의장께서 증언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여투쟁에서는 곧잘 유화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유화, 뭐 용서해주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거죠. 유화를 이제 한번 풀면 그런 거죠. 이제 그 이제 김수환 전 국회의장의 말은 그로서는 어차피 안 되는 일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기보다는 적당히 양보해주고 다른 것을 얻어내는 일이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객관적인 이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원행론에도 이제 그 all or nothing 있잖아요. 네. 어떤지 모든 것을 다 잃든지 그렇게 극한 투쟁을 하지만 결국에는 nothing,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극한 투쟁은 필요가 없다. 뭔가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1971년도에 이제 총선이 있었죠. 이게 이제 아마 진산 2차 파동을 얘기하는 건데, 1971년 총선을 앞두고 있을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초석화가 있어서 초석화 사위가 있었는데 그 초석화 사위가 장덕진이라는 사람이에요. 초석화 사위는 장덕진 씨가 서울대 영등포의 지역구로 이제 공화당 후보로 출마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원래 이제 유진산 선생의 그 지역구였어요. 그 이전에 이제 6대에서 한번 당선이 됐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여러 차례 출마해서 여러 차례 당선된 건 아니고 딱 한 번 출마해서 영등포에서 당선이 된 거죠. 지역 고향 금산에서 이제 영등포 서울로 이제 옮긴 거죠. 그런데 그 지역구를 이제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선생이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고 신민당 전국구 이제 1번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니 당시에 이제 그 운영부위원장이었던 양일동 의원이 있었고, 그 전에 4월 27일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잖아요. 대통령 후보는 누구였어요? 김대중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김대중 후보가 떨어졌잖아요, 대통령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당의 어떤 규칙과 규율에 의해서 이제 이 유진산 총재가 양일동 의원과 김대중 의원에게 이제 전국구 공천 명단과 순위를 이제 만들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것도 이제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헌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임명을 이제 한 거죠. 전국구 후보자들 순위를 작성해서 이제 가져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내일이 이제 그 전국구 공천자 신청 마감일이죠. 선관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안 온 거예요, 늦게까지. 늦은 밤에 이제 그들이 와서 이제 보여줬는데, 유진산 총재가 그 전국구 공천 순위를 딱 보니 이제 그 김대중 의원이 자기를 1번으로 썼어요, 1번으로. 그리고 이제 유진산 의원은, 유진산 총재는 이제 2번을 쓰고, 그리고 이제 민중당 전 민중당 총재였던 이제 원로 박순천 선생은 이제 35번을 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김대중 측근들을 공천순위에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진산 총재가 그거를 보고 암담한 거죠. 화도 났고. 이제 이러한 것이 당원들이 알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죠. 또 오랫동안 당과 같이 해온 당원들은 당연히 뒤집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진산 총재가 잠을 못 자고 밤새 다시 공천 순위를 다시 썼어요. 다시 썼는데, 그 쓰는 과정에서 이제 김대중 의원이 1번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유진산 총재가 바꿉니다. 그러니까 유진산 총재가 자신이 1번으로 하고 이제 김대중을 2번으로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대중 당시 의원이 그 유진산 총재에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전직 뭐 부장 뭐 누구누구 자기 지인들을 전국구로 공천을 해달라, 그렇게 통사정을 했는데, 유진산 총재가 사양 거절했어요. 왜냐면 우리 당에도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출중한 당원들이 엄청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런 자들을 추천을 하냐, 안 된다 하면서 이제 거절했죠. 그리고 이제 본인을 2번으로 또 내려놨고, 또 자기가 추천한 사람들은 다 빼버리고, 이러니까 뭐 김대중이가 열받은 거죠. 허벌하게 열받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그 김대중 의원이 김여사님과 또 자신의 그 후보 대통령 후보실에 수행 비서했던 경호를 했던 이윤수로 하는 사람, 청년당원, 이들 청년당원들을 이제 상도동으로 보내가지고 막 난동을 부른 거죠. 엄청났었다고 합니다. 또 시민당 유진산 총재의 또 청년 당원들과 맞붙여서 싸우고 결투도 하고, 뭐 그러한 그 파동이었어요. 근데 실제 팩트는 원래 유진산 총재한테 가져올 때 김대중이 자기를 1번으로 쓰고 유진산을 2번으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공천 순위가 김대중이 자신 측근들을 좀 많이 올렸다, 그리고 이제 제안인가, 유진산 총재가 제안인가 좀 공천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이제 유진산 총재가 다 거절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당시 이제 김대중 의원이 열받은 거죠. 허벌나게 열받아가지고 다 때려 부수려고 했겠죠. 좀 그게 팩트예요. 그러나 이제 뭐 이렇게 90년대나 80년대
뭐 이렇게 회고록 써놓은 거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는 뭐 이렇게 뭐 쓰지를 않았어요. 뭐냐면 그때는 뭐 그 뭐 김대중 의원이 또 뭐 총재 김대중 의원이 뭐 대통령 대선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한국에서 활동할 때니까 뭐 쓰지 않았겠죠. 그 숨겨왔던 이야기인데 숨길 이야기는 어차피 진실은 알게 됐잖아요. 예. 그 좀 그러한 사건이 그 옥계 유진산 선생을 매도한 거예요, 정치로. 그리고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잖아요. 예. 옥계 유진산 선생을 매도하고 이 정치적으로 정말 힘들게 고통을 준 사람은 김대중이다라고 좀 과감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 예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존경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요즘에 이제 유진산 선생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뭐 이렇게 쓰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아, 뭐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지라는 감정을 느낄 정도예요. 그거 참 싫어졌어요. 아주 미워지고. 그 참 오랫동안 제가 존경했던 분인데 제가 공연할 때도 그 수행원 분들 30명씩 모시고 와서 그 공연도 모시고 그러셨는데 거마비도 주시고 아 근데 지금 요즘 최근 순간 아 막 뒤통수 맞은 것 같아서 머리가 어지럽네요. 그 김수환 전 국회의장의 말을 들으면 이제 야당 의원들은 나름 이제 서로가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서로 이제 내통을 했다고 내통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뭐 소통을 하고 지금 뭐 당연히 소통하고 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화도 해야 되고 타협도 해야 되고 정치라는 게 타협을 해야죠. 대화도 해야 되고 소통도 해야 되고 만약에 그 옥계 유진산 선생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있다면 정말 진정한 대통령 후보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주 철저하게 토론과 타협과 그 다음에 참여수의 개혁 뭐 이러한 지금 우리 정치계가 본받아야 될 일들을 그때 다 하셨어요. 수십 년 전에. 와, 어떻게 이런 분을 사쿠라라고 묶여있다고 그랬는지 난 도저히 뭐 이해가죠. 뭐 상대를 죽여야 하니까 네거티브 해야 되고 마타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자기의 야망을 키울 수 있고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거겠죠. 이제 여기서 그 40대 기수론 얘기를 좀 했는데 1971년 대선을 앞두고 이제 YS는 이제 40대 기수론을 이제 제창하고 나서 네 그때 그랬죠. 네, 71년도 이제 YS나 이제 40대 초였는데 이제 이 YS가 이 40대 기수론을 제창하고 나선 것은 이제 그 존 F 케네디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네요. 존 F 케네디 상원 의원이 40대의 대권에 도전하는 것을 보고 이제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1963년도인가 그때 이제 암살당했는데 그때 나이가 46세죠. 46세. 예. 그래서 아마 그 존 F 케네디 상원 의원이 대권에 도전하는 것을 보고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면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맘먹고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 유진산 총재는 이제 구상유치라는 이제 말을 했죠. 그 구상유치, 이제 언행이 매우 유치하다라는 거죠. 그 의미는. 그래서 구상유치로 이제 일을 일축하려고 했지만 그때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었대.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YS는 이제 40대 기수론의 성공을 위해서 이제 김대중, 당시 김대중 의원에게 이제 대선 후보로 같이 나가자 해서 이제 YS의 요구로 이제 김대중도 나오죠. 거기에 이제 이철승도 나오고. 그래 이제 이 세 사람이 이제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래도 그 유진산의 힘이 셉니다. 유진산 총재가 파워가 있어요. 그 조직의 명수라고 합니다. 유진산 총재는 조직의 명수로서 아주 뛰어난
조직관리 아주 뛰어난 그런 명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YS와 이철승 의원은 이제 유진산 총재가 이제 YS는 YS대로 이철승은 이철승대로 자신들을 이제 지명해 주기를 이제 항상 바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유진산 총재가 이제 베트남 파월 장병 위문찬 이제 베트남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TV인가 무슨 베트남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승철 의원이 거기까지 쫓아왔대요. 베트남까지 쫓아와서 자신을 지명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YS는 이 신민당 내에서 YS는 줄곧 이제 진산계였고 또한 YS는 진산의 이제 황태자라고 불렸답니다. 진산의 황태자라고. 김영삼 전 대통령 와이에서는 진산을 황태자로 이제 그 당시에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증언을 여기 했어요. 다음에 이제 1972년도에 10월 17일 이제 유신이 선포됐잖아요. 유신이 선포되고 또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전까지 윤산 총재는 이 극한 투쟁하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정치인이었죠. 그런데 유신 헌법이 통과되면서 유진산 총재가 1974년도 1월 6일 날 이제 신민당 정무회에서 개헌 투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했죠. 74년 1월 6일 날. 그런데 1월 8일 날 박정희가 긴급조치 1호를 발표하죠. 긴급조치 1호 발표를 듣고 유진산 총재가 이제 쓰러지죠. 아마 이제 긴급조치 1호를 들을 때 이제 아마 식사 중이었는가 봐요. 식사 때 이제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이제 너무 아파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 갔다가 이제 수술을 받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건강 상태가 계속 좋지 않아서 이제 그 온양 온천으로 내려갔답니다. 온천을 하면 좋아할 거야 내려가는데 그곳에서도 차도가 없으니까 이제 공무원 의원이 이제 온천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 신민당 유진산 총재를 보니 병 정도가 심한 것 같아서 다시 이제 유진산 총재를 모시고 을지로에 있는 이제 메디컬 센터 이제 병원으로 가서 다시 입원을 했는데 그 입원한 뒤에 이제 아예 일어나지를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죠. 74년 4월 26일 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박정희가 유신을 선포하고 그 이제 공화당에서 유신헌법을 통과시키고 난 후에 이제 그 박정희가 이제 중선거구제 제도를 내놓았잖아요. 이제 1선거구에 이제 두 명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의원을 뽑아서 이제 유정에 만들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당시에 이제 이 국회의원들이 전 국회의원이죠. 그 당시는 이제 다 해제됐으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이 유신 체제 하에서 우리가 이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갈등들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갈등들 속에서 이제 당시 이제 유진산 선생님이 이제 그 정치인들에게 시민 당원들에게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세상이 더럽다고 수양산에 가서 고사리 캐먹다가 죽을 수는 없는 일 아니냐. 그 수양산은 누구의 땅이냐? 결국 우리 한국의 땅 아닙니까? 그러면 고사리 캐먹다가 뭐 지사답게 죽어야 하느냐?
아니면 그 체제 속으로 파고들어서 그 안에서 개혁하면서 진로를 찾아야 하느냐. 그러니까 수양산에 가서 고사리 캐먹다가 응? 여생을 보내면서 고사리 캐먹다가 응? 죽는 것이 지사다운 게 아니다. 그러면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체제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 안에서 같이 하면서 개혁을 논하고 응? 개혁을 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제 이런 강조를 한 거죠. 이때 상황을 딱 보면 헨리 대사가 있잖아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저는 이 문장을 보니 그 헨리 대사가 생각나네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유신사 선생은 지금 여기서 출마 안 하고 다 손 놓고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가 다 같이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응? 개혁을 하면서 민주주의의 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출마를 했죠. 다들 출마해가지고 아마 이때 다음 년도 1973년도 2월 27일인가 언제 2월달에 선거해가지고 아마 50몇 명이 아마 당선됐을 거예요. 당시 신민당에서. 그래서 이제 긴급조치 1호가 발령되고 좀 이렇게 식당에서 식사하는 도중에 이제 쓰러져서 세우나스 병원으로 갔다가 차도가 없어서 다시 또 우량온천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차도가 없어서 고은몽원이 모시고 올라와서 을지로 메디컬 센터에 입원했다가 거기서 이제 영원히 이제 못 깨어나시고 영면을 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긴급조치 1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나와서 잠깐 있을 때 그때 이제 마지막 시민당 정무회의를 하고 이제 운영원천을 간 거예요. 그때 시민당 정무회의가 이제 유신사 선생이 총재로서 주재한 이제 마지막 회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뭐 별로 재미도 없고 그러죠. 그래서 전 김수환 국회의장께서 증언해 놓은 기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잠시 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것도 읽기만 하면 재미가 없어서 좀 제가 부연 설명을 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재미가 없죠. 아, 저는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은 소주 한주로 마트에 가가지고 이거 뭐죠? 저 그 족발을 좀 사왔습니다. 족발 마트에서. 이것도 지난번에 편의점에서 어제 돼지수육 7,000원 가지고 샀는데 이거는 마트에서 11,000원만 준 것 같아요. 아, 족발이 좋고 맛있네요. 어쨌건 오늘 이렇게 자 김산 전 국회의장을 증언으로 가지고 말씀드렸고, 근데 제가 쓴 희곡 중에는 숨겨진 비하인드를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고 다음에 또 윤산 선생 이야기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아, 근데 그 유신환 선생님 정당 활동 언제 시작한지 아세요? 민선생은 그 1951년도에 이제 정당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민주국민당, 그러니까 민국당이 있었어요. 그 민국당에서 조병옥 박사가 이제 사무총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무총장 조병옥 박사가 유신환 선생을 그 민국당의 이제 총무부장으로 앉혔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민국당 총무부장으로 이제 정당
정당 활동을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이제 유진 선생의 유명세, 그러니까 세간의 이름이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고 하는데, 1958년도에 이제, 원내총무 선출, 이제 원내총무 경선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빵빵했던 그 오위영 의원하고 같이 이제 경쟁을 했는데, 그 오위영 의원을 3표차로 누르고 그 유진선 선생이 민주당 원내총무로 이제 당선이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그때부터 이제 오케 유진선이 세상에 알려지고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좀, 그 이 족발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게 좀 편해요. 그냥 뭐 이렇게 마트나 가서, 돈까스 먹으러 가나 이거 사왔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음에 또 영상 찍으면 또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더위 폭염 날씨, 날씨는 덥지만 마음이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